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마치 생지옥 같은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터널 속으로 들어온 것 같은 그러한 어려운 고통과 고난 속을 지날 때가 있는데요. 이러한 고통과 고난에 대해 기독교가 주는 의미가 무엇이고 저는 또 어떠한 것들을 경험해 왔으며 우리가 어떠한 생각으로 이 시간들을 견뎌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다른 세속적인 사상들이 제공해 주지 못하는 고통에 대한 굉장히 통찰력 있는 관점을 우리에게 제공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 자본주의를 나의 정체성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나에게 고통이라는 것이 닥쳐서 당장 내일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면 그것은 나에게 굉장히 커다란 악으로서 다가옵니다. 난 하루하루 노동을 해야 되고 그 노동을 통해서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해내야, 즉 돈을 벌어야 내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가 있는데, 내가 돈을 벌지 못하고 노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정체성은 낮아지게 되고 나는 스스로를 가치 없는 존재라고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것처럼 유교사회에 살고 있다면 어떤 고통이 닥쳤을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진 예의 혹은 의무를 다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이 유교사회에서 예의나 의무라고 하는 정체성을 지킬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자존감은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유독 기독교에서만이 굉장히 고통에 대한 통찰력 있는 해석을 제공을 해주는데, 기독교에서는 우리의 고통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설령 나의 잘못된 행동에서 온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고통에 무언가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인식시켜 줄 수 있고 우리가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토양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해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에 대한 답변으로 제가 성경을 한 구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전선, 즉 완전히 선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면, 고통이라는 것이 악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통이라는 악을 허락해 주실 리가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결론은 고통은 악이 아니던가, 그리고 고통이 악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해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눠야 되는 이야기들은,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고대 시대에서처럼 우상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지는 않지만 우리도 다 나름대로 우상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사역이 우상이었던 적이 있었는데, 사역을 함으로써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잘하고 싶은 것은 매우 좋은 마음인데, 이 사역을 잘하고 싶은 이유가 하나님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뛰어넘어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기 위한 목적일 때에,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쩌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저랑 굉장히 가까운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성경에서는 부자가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데, 그러면 대체 얼마를 갖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이고 악한 것이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천조라는 돈을 가지고 있더라도 내가 그 천조를 생각하는 가치가 하나님보다 아래에 있다면 그것은 가능한 것이고, 내가 만약에 100만원을 원하더라도 그 100만원이 하나님의 존재보다 위에 있는 내 인생의 우상이라면 그 100만원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잘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보고 즐기시는 분이셔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저를 더욱더 단련시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우상이 있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서는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대학에 입학하는 것일 수도 있고, 취업일 수도 있고, 나의 자아성취일 수도 있고, 결혼일 수도 있고, 또 내가 사업적으로 성공하는 것,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 혹은 내 이성친구일 수도 있겠죠. 그 높아진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낮추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궁극적인 행복을 가져다 주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20대 때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웠고, 교통사고 때문에 발목이 다치는 바람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운동, 그때는 운동이 제 인생의 유일한 피난처였거든요. 운동도 못하게 되고, 아무튼 경제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제가 나이에 비해서는 좀 많은 고난을 겪었던 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때는 정말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시간들이 지금의 저를 있게 만들어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그 고통이 없어도 잘 자랐겠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그리고 인생에 대한 이해가 더욱더 깊어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 위해 육체적인 어려움을 주어서 우리의 근골을 단련시키실 것이고 우리의 일을 계속적으로 틀어지게 만드셔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의지를 단련하실 것이며 우리의 생각이 자꾸 빗나가게 만들어서 우리가 더욱더 많은 생각과 고민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지혜를 얻기를 원하실 것이며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것이 아니며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우리가 의지할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과 정신 속에 각인시키실 것이며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정금과 같이 단련되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잘될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 잘되는 것이 우리의 생각처럼 잘되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잘되는 방향으로 이끌기를 원하시고 저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이 복음으로 대체되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순간은 반드시 오니까요. 우리가 지금 이 젊은 순간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전하고 실패했지만 계속적으로 용기 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고 깨지고 다시 일어서는 저와 모든 청춘 구독자분들 정말 응원하고 사랑합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